995번에 이렇게 쳐놓으시고, 자, 갈게요. 자, 일단 다음과 같은 고차방정식이 한실근과 두허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요거를 당연히 2분의 알파제곱이라고 읽으면 바보죠, 그쵸? 어떻게 읽어야 돼요? 2분의 알파제곱은 뭐라고 있습니까? 네? 허근이니까 알파의 켤레 이렇게 먼저 읽어주셔야죠. 읽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을 본 순간 아, 알파를 나는 구할 수 있겠다. 구할 수 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저번 시험에서도 여러분 똑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알파를 내가 여기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알파를 A 더하기 B 이라고 잡고 알파를 구할 수 있다가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읽는 방법이 먼저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A 더하기 B 이라고 잡고요. 문자가 두 개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되는 식 하나, 허수는 허수끼리 되는 식 하나에서 A, B, 식 두 개가 나오겠다가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두 배를 그냥 해버리고 이거 제곱할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EABI, 즉 알파 제곱이 두 배의 알파 바가 되는 거니까 EA 마이너스 EBI 이렇게 따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 라는 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 보면 얘가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B는 0이 아니다 라는 이런 조건이 따라와야 된다. 허근이기 때문에 이 b는 0이 되면 안 된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을 b로 나눠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양쪽을 2b로 나눠버리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끄집어 나오고,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제 대입해 주시면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를 하니까 3 이렇게 나와서 b는 8마이너스 3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오실까요? 끝났습니다. 알파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1, 8마 루트 3, i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두 허근을 지금 구했다라는 거고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요 놈이 요 두 근을 근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두 근으로 만든 2차 방정식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두 근의 합은 몇이고?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은 몇인? 4인 2차 방정식을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x 마이너스 2분의 1, 이유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거 전개하면 이제 a의 값이 나온다 이렇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일단 이렇게 풀면 약간 단점이 있겠네요. 왜냐면 여기 문자 a, b인데 여기 ab라고 적으면 여러분 당연히 단점이죠. 그렇죠? 이거 한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여기를 문자를 당연히 다른 문자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제 좀 늦게 본 것 같습니다. 따라오실까요? 자, 그래서 얘가 595번이고요. 넘어가서 598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형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예를 마지막 x로까지 바꿔주셔야지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예준아 x는 뭐라는 얘기예요? 이런 그거만 갖다도 3보다 작다. 아 잠시만요. 아, 마이너스 3보다 그거만 갖다. 마이너스 3보다 그거만 갖고? 마이너스 2. 오케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점 얼마라는 이런 수가 돼야 된다. 얘를 이렇게 바꿔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자, 마찬가지로. 그럼 지호야, 가우스 X가 이란 얘기는 X의 범위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 거죠? 2보다 크거든요. 네. 오케이. 2점 얼마? 2 이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X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 아래를 풀어보니까 이 아래가 이 두 개가 모두 답이 되기 때문에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에 따른 이제 답을 여러분들이 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1번 케이스라고 해서 풀어보면 이때 x 더하기 y는 2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y 제곱의 최초치를 구해줘야 됩니다. 이게 1번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 아래를 풀어봤더니 요게 답이거나 요게 답인데 요게 답일 때 답을 내야 돼. 요게 답일 때 또 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풀어주시면 자, 나는 x의 범위를 알고 있고 이렇게 생긴 1차식을 알고 있을 때 이 2차식을 문자 두 개로 볼 게 아니라 문자 하나로 통일 가능하다고 보이실까요? 그래서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즉 y라는 걸 x로 바꿔주셔서 주어진 이 식을 x에 대한 2차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두 개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x. 자, 전개해 주시면 3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요거의 최초치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고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주시고 대체축 표현하니까 대체축 1이 나와버리고요. 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를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어서 그래프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옵니까? 그럼 태어나죠. 내 돈. 태연아, 최대값은 X가 몇일 때? 오케이, X가 마이너스 3일 때예요. 그 다음 최소값은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 틀리죠? 마이너스 2. 오케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어요. 그때는 최소값이 없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구멍이 뚫려있는 저라면 최소값이 없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니까 최대값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27 더하기 18, 45, 53이라는 최대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얘가 아직 답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 두 번째 케이스 있죠? 두 번째 케이스에서 또 최대치수를 구해서 그때 최대값이 더 크다면 그거를 다 먼저 채택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케이스 또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요런 상황일 때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어차피 두 번째 상황에서 x 더하기 y는 2라는 건 안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 범위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미 말 다 했으면 할게요. 자, 2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때는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최소값이 2일 때라는 거죠. 자, 최소값은 x가 2일 때다. 그래서 1을 대입해 주시니까 12, 8, 9. 그래서 최대는 53, 최소는 8 더하니까 답은 61, 5번이 답을 이렇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이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 선생님한테 나는 1번을 받는다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학교 선생님이 답을 좀 해줄 것 같다라고 하면 이 가우스라는 게 옛날에는 자주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교과서에서 아예 빠졌거든요. 교과 과정에서 아예 빠졌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런 데서 사실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학교에서는 내는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가우스는 빠졌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물어보세요. 선생님 가우스 나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는 건데 다른 게 안 나오긴. 아,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우스는 빠졌다. 근데 내도 딱히 뭘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이 가우스는 x보다 크지 않은 정수로 약속하자 말을 지금 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59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92번. 2차방정식을 풀어달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혹시 기억날까요? 열린 2차방정식 푸는 순서 잠깐만 또 얘기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대칭골입니다. 대칭골 y는 x 대칭골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도 식이 변한 겁니다. 이때 어떻게 풀었냐면 하하고 곱을
B를 추산하셔서 A하고 B를 구한 후에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움으로써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번에 분이 X와 Y. 그대로 잘하셔야 돼요. 이게 고2에서도 나오고 고3에서도 풀이가 돌고 돕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잘 적용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열리기 차원을 시작 봤을 때 뭐부터 확인하자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뭐 되는지. 오케이,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나와서 1차식이 0이라는 그 식이 나오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푼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오니까.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은 뭐, 그 다음에 2차항의 소거가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차항 소거가 안 된다면 마지막 방법이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이 있어서 상수항을 소거하면은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일단 딱 보면 대칭골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인수분해부터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되거든요. 인수분해부터.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질문을 했다면 인수분해를 신경을 그냥 대충 쓴 겁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여러분들. 근데 딱 된다고 이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3스텝에 있는 것 뿐이에요. 2스텝은 인수분해가 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얘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직접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위의 식이 인수분해 되는지 아래 식이 인수분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일단 이 위의 식 문자 두 개니까, 문자 여러 개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로 일단 내림차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로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니까 더하기 3, Y, X 마이너스 3의 X 이렇게 써야 돼요. 더하기, 자 Y 남는 거 이것들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하니까 Y 마이너스 2, Y 더하기 1은 0,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책을 보면 여기 1하고 2 잡아주시고 여기 y 마이너스 y 더하기 1 잡아서 크로스해서 더해버리면 4y 마이너스 3이 딱 나오는 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다. 인수분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끝났습니다. 첫 번째, x 더하기 y 마이너스 2가 0일 때, 두 번째, 2x 더하기 y 더하기 1이 0일 때, 즉 1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1차를 2차에 대입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그러면 주어진 예를 이제 어디다 대입하는데요, 이 아래에 대입해버리면 여러분들이 x에 대한 2차식을 풀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1차를 2차에 대입하자 가서 여기를 대입하셔서 답을 대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까요?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다 꼼꼼하게, 문제 번호가 앞번호였다면 인수분해 쉽게 보일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도 뒷번호에서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고 천천히 다시 가세요. 되시겠죠? 얘가 599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605번을 갈게요. 605번. 일단 601번에 대한 별표 한 5개 쳐보셔야 됩니다. 601번. 보기차식의 근에 대한 얘기여서 601번은 별표 한 5개 쳐놓고 완벽하게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지금 안 나왔으니까 안 할게요. 자, 605. 605번 문제 보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 정수근 나왔습니다. 정수근. 그러면 정수근 푸는 방법도 문제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수근이 하나였다면 그 근을 대입해서 부정 방정식을 풀고, 정수근이 두 개였다면 근과 대사의 관계를 활용해서 부정 방정식을 푼다. 기억나실까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선행 번호 뭐 이런 거 안 써있는데 여러분들 필기 되어있을 텐데 번호만 좀 쓰고 갑시다. 네, 저 유형 5번, 550번, 550번부터 553번 같이 묶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550에서 553번 부정방정식의 정수 형태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이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거의 똑같은 건 551번하고 비슷한데요, 여러분들. 근이 하나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부정방정식을 풀어준다, 이렇게 봐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러니까 풀이를 같이 엮어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 그대로 똑같이 풉니다.
자, 이제 점수금 파트에 근한하기 때문에 요 점수를 쏙 대입해버리면 식 자체가 알파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Q, 알파 마이너스 R은 14 이렇게 따라오는데 알파도 정수, P도 정수이기 때문에 요 정도 정수고 요 정도 마찬가지로 정수고 요 정도 마찬가지로 정수가 된다는 거죠. 즉, 세 정수의 곱이 14가 되는 그 형태를 일단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이 세 개 중에 대소관계는 지금 보면 PQR이 딱 나와있기 때문에 알파라는 게 알파에서 제일 작은 걸 뺀 거니까 얘가 제일 큰 놈이 되겠죠? 얘가 제일 큰 애가 되고 얘가 중간 놈이 되고 얘가 제일 작은 놈이 되고 따라오니까 그러면서 서로 다른 세 실수여야 됩니다. 세 정수여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내가 14의 약수 세 개를 뽑을 건데 그 세 개가 모두 다른 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면 뭐가 있죠? 1, 2, 7 있죠? 또요? 또요? 오케이. 음수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음수. 음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일단 곱해서 14라는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음수 몇 개 해야 돼요? 두 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 두 개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음수일 수 있고 마이너스 1하고 7이 음수일 수 있고 그 다음에 2랑 7이 음수일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있을까요? 있어요. 빨리 찾으세요. 얘기하세요. 1, 1, 14는 안 되죠. 하지만 1, 1, 14에서 마이너스 2개 하면 되지 않나요? 뭐하고 뭐가 마이너스? 1하고 뭐 마이너스 1 1하고 14 마이너스 이렇게 어? 이렇게 맞나요? 근데 요거밖에 없죠. 그냥 1하고 1 마이너스면 걔네 똑같아집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대소관계까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서 가장 큰 게 왼쪽에 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에서는 가장 큰 게 왼쪽이니까 요 놈이 7, 요 놈이 2, 요 놈이 1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가장 큰 거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 다음은 여기서 가장 큰 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가장 큰 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요거 일단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문제 잠깐 보셔야 되거든요. 문제에서 알파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객관식 알파가 뭐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PQR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알파를 PQR로 표현하실 생각하시면서 연립관계식 하실 겁니다. 그게요. 그럼 첫 번째는 알파 마이너스 P가 7이고 알파 마이너스 Q가 2고 알파 마이너스 R이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알파를 지금 PQR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 알파를 P 더하기 Q 더하기 R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요 세 개를 전부 다 더해버립니다. 자, 이거 세 개 전부 다 더해버리면 P를 넘길게요. 그리고 Q 넘기고 다 더할게요. 그러면 3알파는 더하기 한 겁니다. 3알파는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요 세 개를 더한 형태가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니까 그럼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10 이렇게 따라와서 실제 알파는 뭐다? 3분의 1 형태가 된다라고 해서 알파를 저런 형태 체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머지 다 쓰지 말고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여기 가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P라는 애가 여기 7 따라오죠. 똑같이 여기. 그 다음에 뭐 따라와요? 마이너스 1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뭐 따라오니까? 마이너스 2 따라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세 개를 더한 애가 여기 10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 다음 당연히 요 세 개를 더한 애가 여기만 바뀌겠죠.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개를 더한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만 4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요 세 개를 더하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8이네요. 마이너스 어? 아, 맞죠? 네. 그 다음 요 세 개 더하면 뭐죠? 마이너스 8이죠. 그 다음에 요 세 개 더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14입니다. 가능한 답이 이렇게 다섯 개가 되고요. 이 다섯 개 중에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 정답 체크하니까 답이 4번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해되신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번에 객관식을 좀 보고 알파를 물론 여기서 알파를 P 더하기 7 쓸 수 있지만
객관식 보니까 PQR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PQR로 표현하실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됐죠? 넘어가서 607번 갑니다. 얘들아, 과제 안 해보신 분들 칠판에서 푸는 거 보고 할만하네 쉽네 이렇게 생각 될 수 있는데 본인이 고민하기도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고민해야지 실력이 되는 거지. 계속 맨날 과제 안 하고 학원 와가지고 좀 뛰어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거 좀 예제를 조금만 쉽게 바꿔서 X세제곱을 1을 만족시키는 자, 이거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답을 뭐 1 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렸으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예제를 내겠죠.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많이 풀 거냐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큰 뭐다? 오메가다. 그래서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즉, 3개씩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요거 오메가 3제곱이라고 봐버리면은 요거를 이렇게 봐버리면 이렇게 거듭제곱 한번 3개 더하면 0이니까 3개씩 묶어버리면 요거 1 마지막 하나 남아서 다 1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러냐면 요 놈을 만족시키는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 문제만을 반복해서 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를 만족시키는 그냥 x라고 나와있죠? 그쵸? 그럼 요걸 만족시키는 x는 저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만족시키는 x는 요게 0이 돼도 되고 요게 0이 돼도 된다라는 거죠. 즉, 근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x는 1이라는 애가 있고 또 뭐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x는 오메가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여기 문제 푸다 보면 요걸 만족시키는 허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메가이라는 문제를 푼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요 놈은 문제에서 요 놈의 값을 구하라 라고 안 나오고요. 요 놈의 값이 아니라 요 놈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가 값이 하나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1일 때는 더 될 수 있겠죠. 그럼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1이라는 게 10개 있고 10개 있으니까 10 나오는 거고 오메가 1 때 뭐 나오니까? 1 나오니까 답은 10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봅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하여 요거의 합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그 말은 x값이 하나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요거부터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헷갈린다면 여기서 좀 더 이해를 하고 다시 넘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경우 왼쪽도 저놈의 근의 형태를 먼저 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놈의 근의 형태를 보면 요거 1 왼쪽으로 넘겨버리고 인수분해 해버리면은 일단 1 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인수를 받고 있고 얘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라가는 거죠. 이제 이거 바로 쓸 수 있죠? 바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실제 근은 요 놈이 0이 되거나 요 놈이 0이 되는 게 근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답은 x가 1일 때 답을 내줄 거고요. 두 번째 답은 x의 6제곱 더하기 x의 5제곱 더하기 점점점 x 더하기 1이 0일 때 이때 답을 내서 두 가지를 꼭 나눠서 답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x가 1일 때면은 그냥 1을 대입하시면 돼요. 1 대입하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나와서 x가 1일 때는 답이 2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이 2번을 가지고 어떻게 푸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번의 형태를 내가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뭐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흥분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서 내가 그래야지 뭐 6차라도 보여서 얘를 어떻게 바꿀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외에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흥분해서 자, 통과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1 더하기 x의 4제곱에 1 더하기 x의 6제곱이 붙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는 1 더하기 x의 제곱에 1 더하기 x의 6제곱 붙여지고
여기에다가 1 더하기 x 제곱에 1 더하기 x의 4제곱으로 곱해줍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좀 쉬운데요? 자, 그래서 이거 합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x의 요거 전개하고 얘들아 거기다 x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x의 11제곱 더하기 x의 7제곱 더하기 x의 5제곱 더하기 x의 5제곱.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이거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x의 10제곱 나오고요. x의 8제곱 나오고요. x의 4제곱 나오고요. x의 4제곱 나오고요. 틀린 거 보이면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x의 9제곱 나오고요. x의 7제곱, x의 5제곱, x의 3제곱 나오고요. 일단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7. 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개할게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하시면 x의 6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와버리고요. 거기다가 요거를 합니다. 자, 여기 곱해주시면 x의 12제곱 x의 4제곱이죠? 10제곱 x의 8제곱 x의 6제곱 더하기 x의 6제곱 x의 4제곱 x의 제곱 1 이렇게 나와요. 재밌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요거를 포함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오메가 형태 비슷해 여러분들. 요거 0이라고 알고 있고 그놈의 그는 x7제곱 1이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7차 이상인 거를 다 차수를 낮춥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니까 x7제곱이니까 1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낮추세요. 이거 칠판에서 덜어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아도 덜어봐요. 똑같겠죠? 차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 최종 부분. 자, 마지막 계산을 쓰면 여기 2x6제곱 나옵니다. 더하기 x의 5제곱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x의 4제곱 하나 나오고요. x의 3제곱 하나 나오고요. x제곱 나오고요. x 나오고요. 1 나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해줄 사람. 여긴 x6제곱이 없나 봐요, 여러분들. 그쵸? x5제곱이 몇 개예요? 오케이, 2x5제곱. x의 4제곱 몇 개예요? 두 개. x의 3제곱 몇 개입니까? 두 개. 제곱 몇 개예요? 두 개인가요? 엑스도 두 개인가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보세요. 갑니다, 이제. 자, x의 6제곱부터 1까지를 다 더하면 0이에요. 그럼 분모 뭐라고 쓸 거예요? 여기 하나만 갖다 쓰면 0인 거죠? 그럼 분모 뭐예요? x의 6제곱인 거죠,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갖다 써서 묶어버리면 0이다, 이렇게.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쓸 거예요? x5제곱 더하기 x4제곱 더하기 요거 2로 묶어버리면 x5제곱부터 1이죠? 이렇게 x5제곱부터 1 이렇게 쓸 거예요.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x6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x6제곱. 어, 틀렸어요. 자! 이야, 멋있죠? 왜 틀려요? 이번에 맞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신성이 착해야죠. 자, 그래서 57번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 자, 넘어갑니다. 나도 다시 계산하는 적이 힘들어. 지울게요. 얘들아, 이런 문제 학교에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간이 한 10분이 남았어요. 그냥 푸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봤으면 사실 풀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문제라고.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608번 갑니다.